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옆 사람 보고 전도 좀 합시다. 전도 좀이 아니라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이 잘했어요. 잘했다고 싶으면 박수 한 번 더 해줘요.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김밥 반 덩어리 먹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오더니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난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뭐 외부에 손님 온다고 좀 강조했더니 더 나온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거보다도요. 그날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은혜 있다고 소문난 모양입니다. 이미 다른 분들도 오고 있었지만 자기 알고 있는 장로님, 집사님들 왔다고 그러면서 이게 아마 수원신에 소문났는가 보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 들으실 때 제 이 성대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금요기도에 인도하기가 싫은데, 그러나 그 은혜 사모하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고 심령의 만족함을 얻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인정사정 안 가리고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제대로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텐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아 목사님 음성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 많이 하는 능력에 있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연인들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남자도 인물이 잘나고 여자가 인물이 잘났을 때 환상적인 커플이다, 그런데요. 두 번째는 남자는 잘생겼는데 여자가 매주같이 생겼을 때 저 여자 돈 많은가 봐, 그렇고. 남자는 못생겼는데 여자는 예쁜 관계, 저 남자 능력 있네. 남자도 못생기고 여자도 못생긴 연인은 가리켜서 저 사람들 진짜 사랑하나 봐. 한번 옆에 사람 좀 봐봐요,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도전을 받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심각한 도전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위협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질시하며 도전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그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이 강렬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당한 처지가 배교의 상황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의 침해를 받는 상황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도전을 받는 상황이었고 신앙의 위협을 받는 극단적인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주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어요.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불이익이 와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리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곳에 예배하러 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조금 전
뉴스에서 담임 목사가 뭐 국회 가서 설교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국회 왔다 갔다 해서 그 사람이 영향력 있나 보다. 이거 과시하려면 안 가는 게 나아요. 다른 분이 동영상을 다 촬영해서 보내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내용이 다 있고 우리 성도들이 동의한 게 있어요. 가서 바른 말하고 바른 정치하라고 양심적으로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준 줄 알고 똑바로 정치하라고 그 얘기한 게 중요하지 뭐 국회 왔다 갔다 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청와대도 왔다 갔다 하는 목사인데 뭐 국회의장 갔다고 대단한 줄 알겠어요? 저는 역대 여러 대통령을 통해서 해마다 명절날 되면 선물 받습니다. 청와대에서 보내는 선물들은 보통 곡식이더라고요. 잣, 쌀, 또 하나는 뭔지 아직 뜯어보지 우리 집사람이 뜯어봤지 나는 안 뜯어봐서 모르겠는데 대체로 그런 그 농산물이에요. 농산물 그걸 이렇게 줘가지고 즐거운 명절 되시라고 아마 청와대에서 선물 받아봤어요. 내가 국회 가서 뭐 설교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의 종으로서 얼마나 바른 설교를 하고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분들에게 가서 정치 똑바로 하시라고 세상 부귀영화는 잠시 잠깐이라고 많이 해먹어야 20년 해먹을지 그것도 못 해먹을지 모르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편에서 국민을 위해서 잘해주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하면 우리가 시청 앞에 그때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모여다닐 것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엎드려 당신들 위해서 중보 기도만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여기는 여야가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예배하러 와서 정말 아주 가축적인 분위기로 애기화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당에 돌아가기만 하면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어째 여기서는 이게 은혜가 있는데 당만 가면 달라지느냐고 좀 똑바로 좀 해주라고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양심 가지고 제대로 소신 있는 정치인들하고 막 그거 불고 아침 못 가지고 뭐 그냥 내가 할 게 목사가 하는 게 뭐예요? 그거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든지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돼요. 여기에 공분이 있어야 돼요. 공의는 분노를 일으킬 줄 아는 사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사소한 것들 그거 이해득실 물질 뭐 명예 이런 거 가지고 타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고백하기를 사랑하는 정도가 순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가 이 믿음의 가치를 최상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최고 최상의 가치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주님을 더욱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물, 명예, 권세, 아름다움 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 세상 재물, 세상 영광 그것과 바꿀 수 없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깐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갈등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성취되면 좋을 텐데 정반대의 경우들을 봐요. 그래서 성도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은 악한 자들과 같이 악한 짓을 하기보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주의 종을 보증해달라
하는 제목을 본문에서 땄는데 먼저 121절로 122절에서 보니까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는 공과 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지 세상의 규범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진리 가운데 바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 몸을 저 악한 자들에게 내놓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이 나를 건드리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공의를 위해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요새 말로 말씀 안에서 믿음 굳건히 지키면서 살았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 뜻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으니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증했다고 하는 말은 나의 채무를 보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은 사인하잖아요. 그 사람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사인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감당 못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증인 안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보증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증을 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보증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보증했다는 말은 채무를 변제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채무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이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이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는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다 함께 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 지금 여기서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 돼. 다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물건 살 때 가게 가가지고 요거 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이거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뭐 내가 어쩌다 보니까 사업이 쫄딱 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아닙니다. 아 친구가 하도 가자고 해서 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 그런 사람들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보증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책임져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증한 나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몰라요. 신명기 6장부터 8장 가운데 쭉 보면 우리의 복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승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민보다 우승한 축복. 아까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 유은경 집사님이 부동산 사무실을 개업을 했더니 처음에는 그거 하나 준다고 그러더니 막 나중에 줄줄줄줄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쫙 좌우에
근데 이 집은 없고 보니까 누가 그러더래. 잘못 얻었다고. 아까 보셨죠? 기둥이 앞에 딱 가리고 있어. 가게가 잘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그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얻었는데 나중에 뭔가 옆에도 다 부동산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마련인지 차리고서부터 얼마나 주변에서 막 집중 공략을 하고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핍박을 하는지.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는데요, 이 집이 제일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잘 되고.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열 텐데 목사님 이름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명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신앙적인 걸 원하냐 그렇지 않은 걸 원하냐 그러다가 하나를 줬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거 줬더니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요 만석부동산으로 찔러다 말았대요. 만석부동산으로 지면 목사님 이름을 그만 너무 경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했더라고요. 아니 괜찮은데 그거 좋을 것 같으면 만석으로 해. 만석분이 되라고 그냥 만석부동산으로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여호와 이레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지금은요 그렇게 그 집을 갈구던 사람들이 이제는 친해지려고 와가지고 자기네 물건 좀 여기다가 올려서 끼워서 팔아달라고 지금 이 지경이 돼서 저녁 10시까지 상담해야 되고 막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높은 건 잘 가는데 낮은 건 안 가네. 그냥 목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민수기 6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보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을. 여러분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을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옆에 사람 보고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그런데 왜 벌레 씹은 얼굴로 그렇게 복을 빌어요? 그래야지 복이 가겠어요? 활짝 웃으면서 아유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이래야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예수 잘 믿는 친구, 그 친구 김봉수라는 친구인데 많이 약 올렸습니다. 나는 그때 교회 안 다닐 때고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야 교회 가서 기도하려면 구원을 주시려면 1원 보태서 10원 달라고 그러고 벌을 주시려면 꿀벌이나 한 통 달라고 그러고 복을 주시려면 양복이나 한 벌 달라고 그래라 막 그러면서 얼마나 갈궜는지. 내 못된 놈이에요. 그랬던 그런 관계가 수년 전에 여기 수원대학에 뭐 강의하러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야 봉수야 믿음 생활은 잘하냐? 아이고야 어떻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잘 못한다. 야 임마 무슨 소리냐? 너 학교 다닐 때 내가 너 약 올리고 갈구고 막 비난하고 이래서 많이 울었는데 그랬던 나는 목사 됐는데 너 열심히 다녀야지 무슨 소리냐? 그러게 말이다. 하여튼 지금은 반전이 됐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면 복받을 줄 믿습니다. 복받아야 돼요. 근데 복도 무슨 복이냐? 작업복만 받아가지고 노상 고달퍼. 이거. 양복을 받으면 좀 해야 되는데 작업복만 받아가지고 밤낮 그냥 고달퍼. 일하는 걸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이 술술술술술술 연관계에서 실 풀리듯이 풀려야 돼. 예. 예, 꼬이면 안 돼요. 나는 촌놈이라서 시골에서 신문지에다 대나무살 그 우산살 깎아가지고 연 만들어서 연도 많이 나겠는데 야 그때부터 손재주가 왜 있는지
그냥 아무렇게나 불질해서 밥풀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서 날리면 잘 떠, 이게. 여는요, 길게 낮게 뜨는 건 잘 못 뜨는 겁니다. 수직으로 떠야 이게 잘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관계에다 탁 하면 바람만 쏘면 이렇게 막 90도로 뜨는 거야, 이게. 그러다 툭 쳐졌다 또 뜨고 말. 아,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니까. 그런데 연을 잘 띄우려면 이 연관계가 엉키지 말고 잘 풀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달리면서 탁 풀면 이게 저렇게 줬다 줬다 이렇게 줬다 빼다 잡아당기다 이래서 연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야. 김태곤 집사님 우리끼리만 통해요 뭐. 미친놈은 미친놈끼리나 통해. 성한 놈들은 안 통해 아주. 그런데 우리는 예수에 미쳐가지고 김태곤 집사님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예수에 미쳐서 금요 기도에 오면 그냥 막 좋아가지고 확 이러는데 아유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바싹 말라가지고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성령이 충만해서 막 주체를 못 해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데 요새는 바싹 말라가지고 저 무슨 개지랄이야 저게 이러고 이런 이런. 그런데 나는 기도에 인도하다 우리 김태곤 집사님이 그 연세가 70이 넘은 분이 막 보면 은혜가 저절로 되는 거야. 막 나도 막 엔돌핀이 팍팍 쏘고 막 그냥 영역이 막 팍팍 쏟아가지고 막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거야. 그냥 같이 같이 가. 장수하세요 우리 집사님. 저런 분들은 오래 사셔야 돼요. 바짝 말린 사람은 조금만 살고 그냥 가고. 여러분 하나님은 복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주기를 원하며 내가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며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복을 줘. 두 번째는 123절에서 124절 뭐라 그러냐면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달라고 말씀의 교훈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세상 소리가 아니고 세상 교훈이 아니고 주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시오. 이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즉각 이 공의의 심판이 오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너무 지루할 정도로 왜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나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나 왜 하나님이 손을 안 쓰시나 답답할 정도로 지루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그것 때문에 불평한다든지 원망스러워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23절에 표현해 보면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눈 빠지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아주 눈 빠질 정도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시인의 갈급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내면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 이 내면의 믿음 이걸 보여야 돼요. 겉으로 뭐 잘 믿는 척하고 온갖 말로 안목보고 이거 다 안 통해요.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면의 믿음이 있는가. 어젯밤에도 12사단 성일 장군하고 사단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분이 내면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서 목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부대가 평안하고 이렇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들 진중세례 오시는데 제가 맞이해야 되는데 주례를 그때 그걸 원주에서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 못 모셔서 어떡하냐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성장군님은 성장군님 하실 일 열심히 하라고. 우리는 가서 부담 없이 하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전화통화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면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믿음 중심.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나에게는 자랑할 것도 없고요 아무 공로도 없어요 오직 믿을 것은 주의 인자하심 뿐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5절에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님 앞에 떳떳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예요 우리들이 같으면 사회적 지위가 있다든지 명예가 있다든지 지식이 있다든지 외모가 잘생기고 아름답다든지 그러면 그거 뻐기려고 얼마나 의시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인은 그런 거 아무것도 주님 앞에 서니까 얼마나 자기가 볼품없고 작은 자인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과분한 신분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과분한 신분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 영광 신분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로만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요 정말 구속받은 은혜 내 죄값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성예배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종이에요 종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종은 주인에게 항변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명령하시면 네, 네 이러고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왜 목사가 또는 다른 분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뭐예요? 네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이 네가 그게 아멘 이거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결정권이 없어요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어느 시간인가 했는데 말씀을 무식하게 믿어라 무식하게 새벽 시간인가 이단의 유혹에만 민감하고 분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무식하게 믿어버려라 그래 역사가 일어나지 이걸 난도질하고 까발리고 이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멍청하게 믿어야 돼 믿으면 이 말씀을 그냥 멍청하게 믿어야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아 내가 이성적으로 분석해보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의학적으로 판단해보니까 그건 아닌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세 번째 126절로 128절에 보니까 주님의 계명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해요 순금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때 금괴를 모아놓는다 지금은 금괴를 맡아주는 은행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귀한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대요 이 말은 재물보다 명예보다 미모보다 하여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세요 보증해 주세요 이는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종이다 그리고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가슴이 아파하세요? 우리는 가슴 아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될 때 하나님의 권위를 폄훼할 때 이런 때 막 흥분이 돼야 돼요 이럴 때 막 가슴이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이런 상황 앞에서 공분할 수 있는 이 공의로운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이방인들, 저들, 이 행악자들, 악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해? 내가 왜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해?
하는 사람들, 이게 다 행악자라는 거예요. 우리 행악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 안 한다고요? 심판해서 우리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참고 참고 인내해 주니까 지금 견딘 거지, 우리가 행악하는 대로 즉결 심판했으면 우리 여기 살아남을 사람, 유목사도 죽었고 여러분도 죽었고 그냥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우리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실수해도 기다려주시고 깨닫고 돌아설 때까지 참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견뎌온 거예요. 악한 자 심판 안 한다고 원망하지 말고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126절에서 주의 법을 배하였으면, 이 악한 자들이 주의 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할 때입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입니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할 때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보이실 때라는 말인데, 성도는 불의한 자에 대한 의분과 억울한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시거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고 기도하면 누가 정리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리해요. 하나님이 정리해. 그래서 성도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말씀의 교훈이 뒤집어지는 것을 볼 때 이런 세력들이 더 이상 성장하고 확대되는 건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어둠이 짙어갈수록 주께서 일하시는 광명의 새벽은 가까우는 것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27절에서 주의 말씀은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리라고 결심을 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뒀고 하나님 사랑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잠언 3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존중하리라고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 사랑하게 하소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시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결심해 보지만 우리의 결심은 쉬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증하사 복을 받게 하시는 성도들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보증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